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.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.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50인 미만 전체 83만 7천 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또 위험도가 높은 8만 개 사업장에 대해선 컨설팅과 인력,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 이어 부족한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도 2만 명 양성할 방침입니다.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지원 사업을 600명 규모로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이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